제 병합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합정렬은 영어로 이제 merge인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두 개를 합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이미 정렬된 배열 AM과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배열 BN을 병합정렬한다고 되어 있죠. merge sort에서 오름차순의 배열 C n 플러스 n 이제 크기가 여기는 m개, n개 있으니까 합하면 m 플러스 n개의 배열로 이제 바꿔주는 그걸 생성한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배열 am과 배열 bn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90만 이하의 숫자만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배열의 첨자는 다 1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am 같은 건 1부터 m, bn 같은 건 1부터 n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am은 오름차순이고 bn은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이 어디 있을까요? A1에 있거나 B1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오름차순이니까 C1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자, A1이 가장 작고 BN이 가장 작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서 C1에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하고요.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들어간 쪽에 뭐 A1이 들어갔으면 이제 A2하고 비교하면 되죠, 또. 만약에 BN이 들어갔으면 BN-1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인덱스를 바꾸면서 가장 작은 값이 C에 들어가도록 하는 값을 집어넣었으면 C 값도 하나씩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면 아주 잘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AM이 있는데 A1부터 AM까지 있습니다. 오름차순입니다. 가장 작은 거 있고 가장 큰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첨자를 AI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IA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B1부터 BN까지는 내림차순입니다. 그렇죠? 내림차순. 따라서 가장 작은 거는 BN에 있습니다. 요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첨자는 IB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작은 거를 비교해서 둘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이 C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C1. C, C3. 그래서 마지막 CN 플러스 N.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를 이걸 병합이라고 합니다. Merge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IA는 1부터 시작하죠. 왜냐면 이게 오름차순이니까. BN은 N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림차순이니까. IC는 왜 1부터 할까요? 오름차순으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병합정렬을 하다 보면은 두 배열 중에 한 배열 쪽이 먼저 처리가 다 되죠. 처리가 다 된다는 이야기는 요거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왔거나 이거 전체가 다 들어오겠죠. 처리가 다 되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쪽에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느 한쪽 배열이 처리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도입했어요. done이라고. 그래서 done 값을 0으로 하면 이두 배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처리가 다안 끝났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1이 되면 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제 배열 C 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자, 만약에 이제 한쪽이 다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한쪽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간의 트릭을 쓰는데, 원래 여기 각각의 원소가 90만보다 작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제 90만 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90만보다 큰 숫자를 하나 만듭니다. 99만 9999 만들어서 얘를 이미 이제 다 처리가 끝난 배열의 가장 큰 원소 A 같으면 AM, B 같으면 B1에다가 원래는 이제 90보다 작은 이하인 원소가 있었는데 얘를 99만 9999라는 발생 불가능한 가장 큰 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죠. 집어넣어주고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원소들이 항상 99만 9999보다 작기 때문에 C에 그대로 차례차례 카피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던이 이미 1인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나머지 원소를 다 끝내게 된 다음에 얘도 던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미 던이 1인 상태에 됐기 때문에 병합 정리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C를 출력하면 이제 종료하게 되는 거죠.
자, 변수를 보겠습니다. A는 크기가 m이지만 오름차순인 정렬이 된 배열. B는 크기가 n이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배열. C는 이제 이두 개를 병합한 거죠. n 플러스 n의 사이즈이고 이제 오름차순으로 배열할 생각입니다. 각각 배열 A, B, C의 첨자형 변수를 I, A, I, B, I, C라고 그랬고요. 자, 더는 뭐냐면 병역 정렬할 때두 배열 AM과 BN 중에서 어느 한쪽 배열이 먼저 처리가 끝나면 이 값이 0에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1로 바뀐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카피하게 되면 이제 C 값을 출력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 이 그림에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으니까 앞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다음에 AM, BN, CN 플러스 N 이제 사용할 배열들에 관해서 선언을 했죠. 그다음에 IA는 1, IB는 N, IC는 1 이해하시겠어요? A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게 배열 1번에 있습니다. B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게 마지막 N에 있습니다. C는 오름차순으로 해서 병합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이 1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IA는 점점점 1씩 증가하면서 체크하는 거고요. IB는 1씩 감소하면서 체크하는 경우고요. IC는 1씩 증가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더는 어느 한쪽도 먼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0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놓고 보면, 자, 첫 번째 비교합니다. A, IA. 배열 A의 가장 작은 값하고 B, IB. 배열 B의 가장 작은 값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true예요. 그러니까 A 쪽이 작은 거죠. 그러면 A를, 이 A 쪽에 있는 배열을 C에다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C에 IC에다가 AIA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덱스를 어떻게 바꾸나요? IA는 증가시켜주고 IC도 증가시켜주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요 A 배열이 다 끝났나 이제 궁금하죠. 끝까지 다 했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IA가 M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 하게 됩니다. 만약 끝났으면, 자, 끝나면 던을 1로 세팅한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 이렇게 와봅니다. 와봐서 끝났으면 던이 지금 0이냐 1이냐를 보는 거죠. 0이었으면 두 배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끝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던을 1로 세팅해주고요. 맨 마지막, 지금 A에서 왔었죠. AM이 가장 큰 건데 걔를 발생 불가능한 진짜 큰 숫자인 999,999를 넣어주고 IA는 M으로 세팅을 해주고 Done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는 항상 얘와 비교하죠. 99만 9999인 것과 항상 비교를 해서 결국은 B에 있는 모든 값이 C의 카피가 되겠죠. 자, 만약에 B 값이 큽니다. 같거나 크면 이쪽으로 오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B 값이 C에 들어가고요. B의 IB가 C의 IC로 들어가고, 자, IB는 감소하죠. 왜냐면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IC는 증가하고. 그래서 내림차순이니까 IB가, 1까지 왔는지 보는 거죠. 1보다 같거나 크면 여전히 할게 있죠. 그쵸? 여전히 할게 있으니까 true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만약에 false이면 얘가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와서 체크를 하죠. 던이 최초로 자기가 1로 만드는 거냐, 0인 상태냐, 0인 상태면 자기가 바꿔주는 거죠. B1이 발생 불가능한 가장 큰 수치인 99,999, 그다음에 IB는 1, 더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A가 끝났거나 B가 끝났는데 와보니까 더는 이미 1이에요. 자, 더는 이미 1이죠. 그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가 두 번째로 끝났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두 번째로 끝났으니까 결국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C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A는 6개의 원소를 가진 오름차순의 배열로 나와 있고요. 1부터 95까지. B는 내림차순이죠. 100부터 7까지. 자, 그래서 이 경우에 M은 6, N은 4죠. 그러면 C는 1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IA는 1, 2, 3, 4, 5, 6 이런 순서로 됩니다. 1, 2, 3, 4, 5, 6 7일 때 이제 끝나는 거죠. IB는 자, 4321, 43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C는 1부터 시작해서 두개다 합하면 10이죠. 그래서
10, 이제 11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 C의 첫 번째 원소에 들어가는 것은 A의 첫 번째 원소와 B의 네 번째 원소를 비교하죠. 자, 이게 초기 값은 0이지만 비교를 하죠. 비교했는데, A가 작네요?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원소 값을 C에다가 집어넣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A 값을 하게 됩니다. A가 2로 와서. 그러면 그 다음 A 값하고 다시 4하고 비교하죠. 4하고 비교하니까 이번엔 B가 더 작죠.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다가 이제 끝에 부분에 A6까지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던값이 1이 되죠. 던값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B1의 값도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던던이 다 될 경우에 이제 C를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디버깅 표가 되어 있습니다.